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구수한 맛에 반하는 두부 미소 된장국 실패 없이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미소 된장을 마지막에 넣고 끓여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미소 된장의 시큼한 맛이 나지 않고 국물이 깔끔해진다는 사실. 후루룩 후루룩 부드럽게 넘어가는 맛이 일품. 두부 미소 된장국으로 입맛 살리는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매운 닭불고기 볶음과 두부 미소 된장국을 다시 살펴볼까요? 매운 닭불고기 볶음은 우선 껍질을 제거한 닭고기는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여기에 맛술, 다진 생강을 섞어 넣은 뒤 후춧가루를 넣고 고루 버무려 양념을 해줍니다. 당근은 납작하게 편 썰고 양배추는 줄기 부분을 점여 썬 뒤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깻잎은 꼭지를 제거하고 반으로 썬 뒤 돌돌 말아 얇게 채 썰어줍니다. 간장, 맛술, 다진 생강, 다진 마늘, 고춧가루, 설탕, 고추장, 물엿, 참기름을 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장에 양념한 닭고기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달군 주물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양념한 닭고기를 넣어 고루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한입 크기로 썬 양배추, 어슷 썬 대파, 채 썬 양파, 편 썬 당근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채 썬 깻잎을 보기 좋게 얹어주면 매운 닭불고기 볶음 완성! 두부 미소 된장국은 먼저 두부는 깍둑 썰고 쪽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찬물에 다시마를 넣어 약불에 끓인 뒤 국물이 끓어오르면 다시마를 건져내주세요. 여기에 큼직하게 썬 불린 미역을 넣어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미소 된장을 체에 넣고 우려낸 뒤 깍둑 썬 두부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은 뒤 송송 썬 쪽파를 뿌려주면 두부 미소 된장국 완성! 오늘의 요리, 매운 닭불고기 볶음과 두부 미소 된장국으로 인기 만점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매운 닭불고기 볶음과 네. 두부 미소 된장국을 만들어봤는데요. 야, 일단 비주얼 자체가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걸 제가 좀 섞어드릴게요. 깻잎 향이 같이 어우러지게. 이거 하나만 이렇게 짓기에는 너무 아쉽네요. 자. 딱 먹었을 때 네. 매운 향이 싹 돌면서 입안을 탁 터뜨리면서 네. 침이 싹 퍼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닭이 씹히는 그 부드러움과 그러면서 뭐 여기 각종 들어간 채소들을 같이 씹히면서 마지막에 깻잎 향이 싹 감싸 안아주네요. 깻잎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아, 지금 딱 네. 먹고 나니까 끝에 네. 그 매운기가 이렇게 머리 위로 쓱 올라가거든요. 그 두피를 촉촉촉촉 두피 마사지 하듯이 그러면서 두피에서 땀이 싹 올라오잖아요. 그게 땀이 올라오는 게 네. 스트레스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아, 와. 좋네요. 요즘에 또 요게 유행이다. 네, 이렇게 찍어 먹게. 치즈를 이렇게 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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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닭고기가 치즈랑 또 잘 어울려서. 맛있죠. 이런 거 먹으면서 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일, 뭐 직장 상사한테 받은 뭐 고충들 막 이런 얘기하면 되거든요. 어, 우리 피디님이 말이죠. 네. 딱 먹고 나면 약간 입안에 매운기가 돌거든요. 자, 그때를 위해서 준비했죠. 아, 바로 우리 두부 미소 된장국. 네. 사실 이 된장국은 이렇게 젓가락으로 그렇죠. 이렇게 한번 싹 휘저은 밑에 다음에, 가라앉기 네.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마셔야 되거든요. 네. 들어간 건 뭐가 많이 없지만 네. 그 깊이감이 확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바다의 향, 네. 그리고 이 두부의 어떤 부드러움이
사람이 기분 좋게 하네요. 실제로 사실 뭐 영양적으로도 네.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시간 없고 바쁘실 때 이렇게 좀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네. 제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맛있게 드셔줘서 너무 저도 하면서 최고입니다. 좋네요. 내일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맛있는 네. 요리. 감사합니다. 네, 기대해 주시지요. 네. 자, 이티켓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갈치 무조림과 고소한 맛이 매력적인 김무침 기대 많이 해주세요.